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고요.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전략을 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부터 아침에 좀 반등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45포인트가 빠지면서 지수를 급락으로 이어지고요. 모든 종목이 거의 10% 이렇게 멍들었습니다. 원인은 뭐 간단합니다. 지난번에도 지금 이제 미 국채 금리, 미 국채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급등. 이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달에 예정되는 그미 금리 인하가 기준금리, 미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오늘 시장을 보면 외인들이 엄청난 매도를 했죠. 일별 현황을 보면, 자, 그럼 일별 현황을 뭐 오늘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3일 동안. 더군다나 또 5월 31일 날 우리 시간으로지만 미국의 그 지난번에 소비자 지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떨어지면서 지수가 올라왔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번에 5월 31일 날그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그실 발표를 앞두고 경제 심리가 앞둔 상태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니까 외인들의 매도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이제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더 후퇴가 됐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외인들의 매도가 강력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엔비디아의 급등 사태는 지난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공매도로 인해서 급락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팔고 어디로 옮겨갔죠? 테슬라로 옮겨갔습니다. 테슬라로 옮겨갔는데 테슬라는 뭐 잠시 그때가 언제냐면 엔비디아가 이게 언제죠? 날짜가 4월 19일. 그러면 테슬라는 4월 19일이 언제죠? 여긴가요? 예. 여기서 이 정도 오르고 끝났습니다. 이 정도 올랐으니까 수익률에 따지면 개인들이 분석을 하지 못하고 테슬라로 옮겨가면서 지금 수익률은 19%지만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느냐? 19일 날 폭락 이후에 얼마 올라갔어요? 49%가 올라갔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했죠. 이것이 또 유명한 또 사건이 또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또그 유명한 미국의 그 전설적인 투자자 드러컨 밀러라는 투자자가 이 주식을 고평가라고 팔고 어디로 갔냐면 아르헨티나 주식으로 옮겨갔죠.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겼죠. 그죠? 아르헨티나로 옮겨가면서 얘가 또 수익이 장난 아니게 올라갔는데 업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도 업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엔비디아의 HBM 그 가격이 내년에는 5 내지 10%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요. 그죠? 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없어서 못팔 정도로 HBM 수요가 강력한데 이거를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이걸 팔고 드래큰멀러가 아르헨티나 주식을 사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모르는데 너무 성급했죠. 여기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수혜주는 누굴까요? 하이닉스의 HBM3E 하이닉스죠. HBM3E가 4월 19일 날이니까 4월 19일이 언제죠? 여긴가요? 예, 19일. 그러면 얘가 수익이 얼마나 났나 또 보자.
4월 19일 날 지금 현재 수익이 16%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 16일에 우리가 이제 HBM소의 장비를 TC본도 납품하는 한미반도체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4월 19일에서 얘도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여기인가요? 예, 4월 19일이 이거네요. 자, 그러면 얘가 예, 24% 수익을 줬습니다. 자, 테슬라보다 수익이 좋고 또 엔비디아가 제가 이제 추천할 때인가 1월 18일인데요. 1월 18일 요날인데요. 요날부터 지금 수익이 얼마냐면 한미반도체 수익률이 지금 정확하게 1172%입니다. 72%.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 중에 이제 수익만 1억이 넘은 사람이 얼마나 1억이 넘는 사람이 얼마나 왔냐? 예,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넘는 사람들이 예, 지금 3명입니다. 아니요. 하나, 둘, 셋, 4명 정도 되네요. 다른 사람은 밝히지 않은 거. 밝힌 사람만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추정하고 밝힌 사람이 4명 정도 수익이 1억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지금 팔지도 않았죠. 당연히.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의 그 HBM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죠? 3E에 대해서 아직도 팔지 않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많이 팔았는지는 더 이상 이제 끝났다고 팔았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일원들은 지금 1172%의 피라미딩 전략으로 가면서 수익이 억대가 넘는 사람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 하는데 본인들이 밝히지 않은 사람까지 가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매도하지 않고 강력하게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엔비디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가 실적 개선이 되면서 더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적도 올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봐서 저는 뭐 지난번에도 유튜브에다가 강력하게 보유하는 전략이 추세를 무너지지 않는 한 강력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이미 알려드린 바 있고요. 지금도 아직도 보유해서 수익을 무너질 때까지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가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올라서 보유한 사람의 수익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더 좋은 수익으로 여러분이 행복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짧게나마 방송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와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저는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